이 오빠가 식구들한테 미안해서 그랬단다. 내 목숨을 끊었어, 네 오빠가. 근데 가족들한테 너무 미안해서 그랬대. 이게 정신이 가서 네 오빠가 그런 선택을 한게 아니야. 맨정신에서 그런 거야. 온정신에서. 온정신에서 너무 자기도 괴롭고, 고쳐지지 않고, 너무 괴롭고, 가족들한테 너무 미안해서 이게 온정신에 돌아왔을 때, 그렇게 선택을 한 거야. 견디지를 못하고. 네 오빠가 병을 앓았어도 아주 못되거나 나쁘지가 않았다고. 어? 아주 나쁜 놈이고, 아주 지독스럽고, 너네 막 괴롭히고, 그런 게 아니었다고. 됐어요. 착하단 말, 그치? 어? 그러다 보니까, 이게 막, 나도 모르게 그 조현병이지, 그거를 막그 병이 와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나면, 굉장히 자기 나름대로의 가책이 심했었던 거야. 자기 가책이. 그러니 그 병에 또내 어떤, 내가 한 행동들에 대한 가책. 어? 이런 것들이 그 오빠가 엄청 힘들었던 거야. 그러니 인성 자체는 착하고, 살아갈 것이 너무 힘이 들고, 앞으로 자기가 살아갈 것이 자신이 없었던 거야. 그리고 첫 번째로는 가족들한테 너무 미안했던 거야. 네 오빠가. 그래서, 그게 어떤 병상 있었으면 또막 난리를 치고 했겠지. 근데 그 아우 머리가 너무 아프다. 머리가.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맨정신에 있을 때야. 그거는 이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한 거야, 너 오빠가. 불쌍해서 어떡하니? 그게 나아질 기미가 안 보였었어? 오빠가 그거 말고도 사실 다른 아픈 게 있었거든요. 그래서 원래 주 병이 그거고 다른 부가적인 장애가 하나 더 있어요. 근데 원래 그게 주였는데, 장애. 예, 그러니까 원래 아픈 게 하나 더 있는데 그 후에 그런 조현병. 조현병이 나오고 그게 더 심하니까 그게 더주 장애가 된 경우거든요. 후에 나온 게. 원래 평생을 앓았던 장애가 하나 더 있는데. 그래서, 근데 그두 가지 다날수 없는 거였었는데, 이게 하나는 신체적인 거다 보니까, 저 오빠가 정말 힘들어했어요, 그거는. 근데, 워낙에 진짜 착했거든요. 모든 사람들이 다 기억해요. 오빠는 너무 착했던 애여가지고,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. 그렇게 얘기하면서 다들 조문을 하고 갔어요. 근데 너무 그렇게 선택을 했대. 얼마나 그런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는 그 오빠가 착하니까, 그치, 얼마나 힘들었겠니? 말도 못하고. 말도 못하고, 내가 죽을 거야 라는 소리도 못하고, 오빠가 가고 나서 오빠 일기를 예전에 좀 어렸을 때좀 이제 발병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계속 쓰게 했어요, 엄마가. 일기를 후에는 안 썼는데 그 쓰던 일기를 보니까 오늘도 죽으려다가 못했다. 밑에 트럭이 있어서 트럭에 부딪혀서 트럭이 그 소리 시끄럽게 해가지고 트럭이 안 좋게 될까 봐 못했다. 이런 게 적혀 있는 거예요. 남한테 피해 주면서 죽고 싶지 않다. 그걸 저희는 몰랐거든요. 가고 나서는 일기를 봤지. 그 전에는 일기를 안 봤거든요. 그 개인 사생활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뭐라도 쓰게 하고 싶어서 썼던 거지. 그런 생각일지는 사실 몰랐어요. 아,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아. 답답해서 막 미칠 것 같아. 그랬을 것 같아요. 저희가
같이 사는데 엄마도 되게 오빠가 안 좋으니까 힘들어 했고 당연히. 근데도 엄마는 항상 그랬거든요. 그래도 너가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. 있는 것보다 없는 게더 힘들 것 같다. 엄마도 그랬고 아빠도 그랬고 그때 그랬었는데 아빠가 아프시면서 오빠를 신경을 좀 많이 못 썼었어요. 아빠가 좀 많이 아프셨어서. 그래서 그 신경 못쓴그 사이에 그렇게 된 건가 싶기도 하고. 사실. 오빠가 예를 들어서 못됐고 나쁘고 그랬다고 치자. 못되고 나쁘고 그랬다고 그러면 목숨을 끊지 않았어. 응? 식구를 괴롭히든, 응? 자기가 힘들어서 더 발악을 하든, 응? 그랬을 거야. 근데 원체 착해놓고 하니까, 원체 착하니까, 어? 그게 자꾸 이제 무게로 오는 거야. 응? 무게로. 죄책감으로 오고, 그게 다 자기 무게로 오는 거야. 나 하나 없으면 식구들이 괜찮을 텐데. 나 하나 없으면 다잘살것 같은데. 그런 거야. 그래서 그런 거야. 너한테 되게 미안하다 그런다. 니들 오빠가 지금 너 이렇게 앉아있는데 너한테 제일 미안하다고 그래. 너한테 힘들게 하는 거왜 그러니? 너한테 제일 미안하다고 그런다. 부모님들보다. 네가 오빠를 잘 받아줬나 보다. 잘 해주고. 오빠랑 어렸을 때 정말 많이 친했거든요. 나이 차이가 좀 나다 보니까 오빠가 되게 저를 많이 예뻐했는데 커가면서 오빠도 사춘기가 금방 오고 저랑 나이 차이가 좀 나서 어릴 때는 그래도 이렇게 했는데 사춘기 이렇게 하면서 오빠랑 그렇게 좀 대면대면 했어요. 커가면서. 그러고 저도 이제 커가고 저도 이제 사춘기가 오고 오빠도 성인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진짜 서로 그냥 같이 사는 정도? 그냥 그 정도로 살았던 것 같아요, 살면서. 그래도 아빠가 힘들었을 때나 그런 얘기를 엄마한테 하는 걸 옆에서 들으면 되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. 당연히 같은 핏줄이니까 그렇지. 아무리 오빠랑 대면대면 하다고 해도 그런 게 저도 같이 마음이 아프고 그랬었는데 오빠가 아프고 나서는 사실 좀 많이 오빠가 무섭다는 생각을 했어요, 그렇지. 당연히. 근데 그래도 오빠가 착한 사람이라는 걸 너무 잘 알아서 그때도 왔었을 때 어떻게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. 그러니까 뭐안 되는 거 당연히 알고 물리적인 그런 당연히 안 되는 거 알지만 이 힘든 정도 이런 감정만 좀 해결됐으면 오빠를 싫어하는 감정? 그때는 좀 오빠 싫어하는 감정이 좀 컸을 때라서 그 감정이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사실 어린 마음에 그냥 내 얘기를 좀 들어줄 사람이 어디 없을까? 이런 생각으로 왔어. 친구들한테도 말 못하거든요. 그렇지. 지금 같이 온 친구들한테도 말 못했는데.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되게 그냥 편안하게 왔었던 거예요. 그냥 그때 그랬는데. 오빠가 그렇게 아프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고 사람들이랑 이제 같이 하는 일을 좀 생겨서 이렇게 하면서 제가 유튜브를 그때 찍었던 걸 보는데 댓글에 막, 막 오빠가 막 지금 당장 병원에 집어넣어야 됩니다. 막 이런 댓글이 있는 거예요. 너무 울었어요, 그때. 너무 미안한 거예요. 내가 오빠를 싫어했던 이 마음 하나로 사람들한테 오빠 욕을 먹였구나. 나 다른 사람들, 모르는 사람들한테 욕을 못 먹인 거, 먹였구나. 이런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. 나한테는 그래도 그렇지, 오빠하고 오빠 소중하고한테. 꾸준하고 약 먹으면 너무 착한 오빠고 그렇지. 되게 잘했고 솔직히 그런 병을 가지고 있는지 아무도 다들 잘 모를 정도로 오빠가 사람들한테 되게 잘했거든요. 그래서 그 너무 성적 너무 저도 그때 너무 어린 마음에 내가 너무 미안해서 오빠한테 말을 못하고 이런 말도 전혀 못하겠고 내가 이런 걸 오빠 때문에 당연히 말 못하고 말 못하지. 그냥 그랬었어요. 너무 힘들어. 오빠는 너무 미안했던 감정? 그냥 그런 댓글 보고, 아, 난 이제 이런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. 안 되겠다. 그랬는데.
오빠가 가고 나니까 한달 정도를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. 학교를 가도 수업도 못 듣고 멍 때리고 시험을 봐도 글씨가 하나도 안 보이고 하얗고 그랬어요. 한달 정도를. 그렇게 하고 나니까 조금 사람이 돌아오더라고요. 시간이 지나니까. 그래도 가끔 오빠를 보러 가면 엄마는 항상 같이 가면 엄마는 항상 우는데 저는 울지도 않고 그냥 서 있었거든요. 그때는 정말 많이 울었었는데 갔을 때는 얼마 전에 혼자 갔는데 엄마 없이 혼자 갔는데 눈물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. 그때 그 기억들이 어렸을 때그 기억들이 막 생각나면서 웃던 그게 너무 생각이 나는데 목소리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. 이제는 1년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연락이 왔길래. 오빠가 어떻게 했는지 그게 너무 궁금해서 그냥 궁금한 마음 하나로 당연히 굿대야 되는 것도 알고 하지만 그렇게까지 오빠가 막 여기 와가지고 오빠 미안해 이 얘기를 뭐 미안해서 저한테 막못 떠나고 이거를 구한다는 건 아니라서 그냥 오빠가 어떤 마음이었을지 그냥 그게 너무 그런 마음이 궁금했었어요. 가족들한테 미안한 게 가장 컸어. 그러고 자기 스스로에 대한 어떤 죄책감. 그게 죄책감이 된 거야. 가족들을 봤을 때 죄책감. 응? 응, 그런 죄책감. 그리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무기력. 어? 자기가 뭔가 할수 없는 거. 그 짐이 지침. 응. 그런 것들. 그리고 예를 들어 식구들이 앉아서 놀고 웃고 하는 걸 보면 자기가 어떻게 됐든 소외감, 내가 없으면 이런 생각이 가장 컸을 거야. 그 일기장도 오빠가 쓴 일기장에 보면 그 어떤 내용들이 거진 그런 내용이 아니었나 싶어. 어? 그런 거야. 누구를 원망하고 그러는 사람이 아니야, 네 오빠가. 누구를 원망하고 내가 왜, 응? 뭐, 왜 엄마, 왜 저기로 나왔을까? 이런 원망이 아니고. 네, 오빠가 한 번도 아플 때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어? 한 번도 그렇지. 얘기한 그런 적이 원망이 없어요. 아니야. 그런 원망을 하고, 자기가 처한 걸 가지고 부모 탓을 한다거나, 내 형제간을 탓하거나, 그러지 않았어. 그러지 않은 거고, 도저히 자기가 버텨나갈 수는 있었겠지. 버텨나갈 수는 있었어. 근데, 가족들한테 그 미안함이 가장 컸던 걸로 생각하면 돼. 식구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가장 컸던 거고. 그리고 미안한 얘기지만 그 오빠가 아예 저승으로 가지 못한 거는 확실해. 구천을 떠돌고 있는 거는 맞아. 그래요? 그럼 어떻게 저승으로 가겠니? 그렇게 한이 많고 원이 많고 그리고 마음자락이 그렇게 착해서 가족들 생각해서 간 망자가 어떻게 거기다 또 자살까지 한거 아니야, 그지? 내 목숨 내가 버렸어. 그러면 뭐 자살비라서 못 가고 그런 게 아니라 원치 착하니까 원치 착해. 그냥 가족밖에 몰랐다는 거야, 니네 오빠는. 친구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내 가족이 정말 소중한 가족인데 자기가 그 앓는 병 때문에 식구들한테 상처를 준다는 게그 죄책감 때문에도 못 떠나는 거야. 네 엄마 보면 불쌍하고 너 보면 좋고 귀엽고 응? 착하고 응? 너도 승질이 못 됐는데 어? 너도 승질이 못 됐다고 그린다. 응? 못 듣는 질은 있는데 그래도 마음은 착하단 얘기야, 네가. 근데 그거 다 버텨주고 그런 것도 고맙고, 그런 것도 고맙고 엄마가 네 엄마가 오빠가 그렇게 힘들게 해도 네 엄마가 그렇게 화를 많이 안 냈대. 네 엄마가 막 화를 내고 그러지를 않았대. 엄마가 받아줄 수 있을 만큼 다 받아주고 엄마가 다 했대. 어? 엄마 발악이었어요. 그지? 그랬대. 엄마가 그걸 다 받아줬대. 그래서 어? 불쌍하다고 그러고 엄마. 못 가고 있어, 니들 오빠가. 중요한 거는 못 떠난다는 거야, 가족을.
가족을 위해서 갔는데, 어? 그 오빠는 가족을 위해서 갔는데, 네 가족을 너희 식구들 곁에서 떠나지를 못한다는 거야. 못 가는 거야. 돼요? 못 가는 거야. 보내야지, 보내줘야지. 어, 그 힘들게. 힘들게 있으면 안 되잖아. 불쌍하잖아. 살아있었을 때도 불쌍하고, 죽어서도 불쌍해. 어? 죽어서도 불쌍하다, 진짜. 응? 근데 후회는 안 한대. 어? 자기가, 어, 자기 목숨 끊은 게 후회는 안 된대. 아, 너무 아팠을 것 같은데. 어. 그게 후회가 안 돼. 후회 안 된대. 왜 있었으면 지금도 짐이었으니까 후회는 안 한대. 응? 그리고 다 식구들이 그냥 식구, 자기는 구천을 떠돌고 못 가고 있지만 식구들이, 어, 나를 아예 생각을 안 해주면은, 어? 어, 자기가 너무 불쌍해질 것 같아서 조금 그런 마음도 있대. 나를 아예 잊어버리면, 어? 그럴까봐 그런 마음도 있대.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데 그런 마음도 있대. 나를 다 잊어버리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. 당연한 얘기를 하네. 응? 그런데. 엄마가 안 아팠으면 좋겠대. 응? 너희 엄마가 안 아팠으면 좋겠다 그래. 응? 아버지하고는 그렇게 친하지를 않았나 봐. 맞아요. 아버지하고는 그렇게 친하지를 않았고, 응? 그래서 아버지에 대해서는 뭐 그런 게 없는데 엄마가 너무 불쌍하대. 응? 엄마가 자기를 많이 이렇게, 응? 아버지한테도 그러고 그럴까봐 엄마가 자기를 이렇게 해줬다는 거지. 응? 엄마가 보호해줬다는 거지, 자기도 평생. 어? 맞아요. 이놈 저놈하고, 어? 못된 놈 저런 놈 막 엄마가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자기를 보호해주고 항상 불쌍하게 쳐다봐주고. 맞아요. 어? 그랬대. 맞니 안 맞니? 맞아요. 어? 그렇다 그래. 응? 그래서 엄마 너한테는 미안하고 고맙고. 응? 너한테는 진짜 미안하고 고맙다 그런다. 응? 아니 네가 막 소리도 지르고 그랬었나 봐. 어? 네가 꽉 하고 소리도 지르고 그랬나? 맞아요. 많이 싸웠고. 그지? 어? 네가 꽉 하고 소리 지르고 하면 정신이 번쩍번쩍 들었대. 응? 많이 싸웠고. 많이 뭐라고 했어요, 제가. 응. 막 답답하다고. 응. 아픈 거 아는데도. 응. 답답하니까. 왜 소리를 질렀어, 그렇게. 소리를 막 질렀대, 자기한테. 응? 근데 너무 미안하고, 어? 또 네가 막 그러고 나면 또 잘해줘서 오빠한테 금방 또 미안해져서 그래. 그래서 너한테 미안하고 고맙다 그러고. 너는 또 엄마가 왔어야 되는데 네가 온 거야. 엄마는 못 오겠대요. 너무 얘기를 들으면 무너질 것 같아서. 무너지나 마나 어떡해.